멀리서 걸어오는 할머니 한 분 발견.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가울 수. 일단 누구 찍으려고? 어머, 어디 가시는 거예요? 놀러 가요. 놀러 간다고요? 어디로 놀러 가시는데요? 저 밑에요. 짐을 잔뜩 싸 갖고 가시는데요? 이거 뭐예요, 짐이? 거의 먹을 거. 너다 줄이라고 자꾸 사진만 찍으려고. 아니, 어디 가시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뭐야, 미안하다. 좋아하는 지금 지금 좋지, 뭐, 그러면. 지금 좋기는 뭐가 좋아. 저 한 마리 다 찍으죠, 그러면. 무뚝뚝한 할머니. 이틀 올려주세요. 네. 그래도 낯선 카메라가 싫진 않으신 모양. 손주 대하듯 편하게 도움을 청하시는데 3번 카메라 잘 들어드려야 돼. 헌데 너 지금 어디로 가니? 저쪽이요? 이동제도 나나요? 뭐 나나요? 저게 한두번째 나요. 살짝 헤맸지만 커다란 보따리에 손수레까지 친절히 천막 아래로 옮겨다 드리는 젠틀맨 3번 카메라. 아따, 서비스 한번 확실하다. 그때 잠시 후 의문의 천막으로 속성 보이는 어르신들. 궁금하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자세히 관찰해보자. 스리슬쩍 어르신들 곁으로 다가가는 3번 카메라. 일단 요주의 관찰 대상은 먹을 것 잔뜩 싸가지고 놀러 간다고 하셨던 아까 그 초록바지 할머니. 오구라, 드디어 보따리도 개봉. 과연 만난 것들을 얼마나 싸우셨을지 기대돼. 할머니, 커다란 자루에서 뭔가를 꺼내시는데 꺼내고 또 꺼내고 화수분 마냥 계속해서 뭔가를 꺼내신다. 잠시 후 다리가 아프셨는지 이번엔 앉아서 보따리 풀기에 들어간 할매. 허허, 아직도 보따리 풀고 계시니 어디 뭘 그리 싸우셨나 했더니 각종 곡식들부터 채소들까지 종류 한번 보라이어티하다. 할매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라 장사하러 나오셨. 많이 두고 가세요, 어머니? 아니야, 팔리지. 맨 팔리나. 난리 났지. 오늘 사람 많이 올까요, 어머니? 오늘 많이 들어. 글쎄요, 과연. 이게 다 팔렸으면 좋겠네요. 다 사가요. 오늘 찍어서 이렇게 다 안 사가면. 아, 다 사가요? 그게 팔려. 아니, 있는 사람이 다 적어야 되지. 제가요? 적어야지 찍었어, 이거는. 큰일 났다. 지켜보고 있어요, 어머니. 3번 카메라 은근슬쩍 발 뺀다. 손님은 그림자도 안 보이는데 저 많은 걸 다 팔 수 있을까? 이거 돈 뽑아놔야 하는 거 아니야? 한편 할머니가 펼쳐둔 좌판 옆 가건물에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곧바로 2번 카메라 출동. 보안이 음식점 같은데 손님 하나 없는 아침인데도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난다. 카메라가 오든 말든 요리하느라 바쁜 어머니. 어머니. 네. 이 시간에는 손님이 없네요. 예, 이 시간에는 이제 손님이 없어요. 이제 12시 되면은 점심 손님들 있고요. 또 1시 반에 차가 와요. 1시 40분에. 그러면 네. 그때 또 바쁘고. 또 3시 40분에 또 차가 올 때 바쁘고. 예전에 조용했죠, 동네가. 조용했어요? 예, 조용했어요. 손이니까 뭐, 먹는 것 수밖에 없죠. 사람이 없으니까. 늙어 있는 사람. 어떠세요? 어머니는 지금이 나으세요? 옛날 조용할 때가 나으세요? 조용한 것보다 낫지요, 지금이. 아, 그래요? 사람 구경을 해도. 사람 구경을 해도 저, 지금이 낫지요. 그리고 또 돈도 벌고. 돈도 벌고. 돈도 벌고. 그래,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기 오면. 아.